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는 뭐 자동차 관련 업종 그리고 부품주들을 좀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새 공장에 2조 원 투자, 연 15만 대 생산이 가능하다.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관련된 종목 현대위아라든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한원시스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특히나 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450억에 부합될 전망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오늘의 핵심은 현대차가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추진이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됐고 자동차 업종이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뭐 바닥권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서서히 이제 바닥권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례로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또 전일에 또 유가 같은 경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유가 같은 경우에 전기 침체를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이 지금 자동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에 어떤 특별한 합의를 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인데요. 그 안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2023년 착공하고 신공장 차종 이관 등 물량 재편과 연계된 기존 노후 생활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는 내용이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세 달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먼저 가냐, 부품주가 먼저 가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좀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 따라가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베어 마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하면서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이 습관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중에서는 뭐 최근에 수급이 엄청나게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오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소폭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들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매도가 집중된 매물대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매도 추정가, 공매도가 나왔겠죠. 주가 바닥이니까. 그래서 공매도 추정가가 얼마냐면은 2만 3천 원 정도가 돼요. 지금 20만 3,2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21만 2천 원이니까 공매도 추정가 대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매물대를 통과하고 주가 상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좀 매수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현대모비스의 그 3개월 평균 목표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증권가의 3개월 평균은 28만 4천 원 정도 수준대요. 예,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33%가 남아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최근에 그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을 해서 단단한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수급이 쭉 유입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1만 3천 원인데요. 목표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28만 원 보시고요. 손절가 20만 원 정도 적용 시키고 트레이딩을 하시든 중장기로 모아가시든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